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팀입니다. 오늘은 왕의 귀환 개코 드릴비트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개코 드릴비트 정말 다 씹어 먹었었죠.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성능이면 성능, 내구성이면 내구성, 속도면 속도, 하나 깔 거 없이 정말 완벽한 제품이었습니다. 금액이 조금 비싼 걸 흡이라고 잡기에는 내구성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막 5배, 6배 이렇게 가버리니까 비싸다고 느껴지지도 않았었죠. 오늘은 이 개코 드릴비트에서 신제품을 출시를 해서 사용을 해보고 돌아와 봤는데요. 와, 반칙이에요. 이건 반칙이지. 우리가 금속용 드릴비트 쓸 때 불편한 점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뭘까요? 아, 그렇죠. 이게 쓸데없이 길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철판을 뚫을 때 2mm 아니면은 뭐 6mm, 9mm, 12mm 두꺼워봤자 18mm를 뚫거든요. 근데 드릴비트 길이가 이만해. 내가 사용을 할 부분은 정작 요만큼인데 이만큼의 남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목재를 뚫을 때나 저 깊숙한 부분을 뚫을 때 장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닌 상황이 더 많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 임팩트 드라이버 사용을 제 영상 항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천드리질 않습니다. 왜냐면 모터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개코 비트는 임팩트 드라이버에 사용을 하라고 나온 제품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개코에서 새롭게 출시한 쇼타입 임팩트 드라이버용 금속용 드릴비트입니다. 이게 되게 앙증 맞지 않아요? 저 이거 실물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교. 그렇죠. 이만큼의 길이 차이가 나는 거죠.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만큼만 쓰면 되는데 쓸데없이 길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출시를 한 겁니다. 이 제품이 3mm부터 13mm까지 굉장한 다양한 사이즈로 일반적으로 쓰는 사이즈는 다 출시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3mm와 13mm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기장이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어요. 70mm로 규격화를 해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딱 쓸만큼만 써라, 쓸만큼만 길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출시를 한 거죠. 자, 개코 드릴비트 긴 말 필요 없잖아요. 성능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제품들 중에 가장 힘이 세고 좋은 제품이었던 웍스 제품으로, 야, 이게 12mm 베이스판을 뚫어봤거든요. 성능이 장난이 아닙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타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타공면 보셨어요? 이게, 와, 진짜 절삭, 물론 얘도 절삭이긴 해, 정말 매끈하게, 정말 깔끔하게 구멍을 뚫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계가 아닌 제 손으로 구멍을 뚫었을 때 이 정도 퀄리티라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을 여러 개를 뚫어봤는데 구멍 여러 개의 퀄리티 또한 전부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개코 드릴의 내구성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구성을 지난번에 검증을 했었죠. 심지어 스테인리스 스틸에다가 구멍을 뚫었었는데 그 부분 빠르게 마지막 구멍 몇 개만 편집해서 보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편집자님.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넘사벽의 내구성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타공 퀄리티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뒤쪽을 보시면 임팩트 드라이버에 끼워 써라 라고 나온 제품이잖아요. 내구성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통 가공을 해서 부러질 염려는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제가 12mm 베이스판을 뚫으면서 느낀 건데 타격이 늦게 시작돼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임팩트 드라이버로 철판을 타공을 하게 되면 거의 시작과 동시에 타격이 시작을 합니다. 부다다다다다 하고 뚫을 때까지 부다다다다 하는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격이 조금 늦게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 제 오른손이 기존의 개코드릴이고요, 왼손이 신제품 개코드릴인데 앞에 헤드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차이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헤드 각도를 바꿨다고 해요. 전작은 완만한데 비해서 신제품은 조금 가파른 걸 볼 수가 있죠. 뭐 가파르다고 표현을 하기에는 각도 차이가 얼마 나진 않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각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세한 각도 차이로 인해서 임팩트 드라이버로 제품을 구멍을 뚫으시 타격을 조금 천천히, 임팩트 드라이버의 부하를 조금 덜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라고 했는데 안 보신 분들은 왜 개코드릴이 내구성이 이렇게 좋고 제품이 절삭이 이렇게 잘 되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비밀은 헤드에 있습니다. 생김새가 기본 제품들과 다르죠. 맞습니다. 안쪽에 한 번 더 파져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날개 부분도 굉장히 독특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력 하나로 절삭력과 내구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이 제품 스테인리스 스틸용으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막론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새로 출시된 스테인리스 스틸용 쇼타입의 임팩트 드라이버형 개코드릴비트 신제품. 아, 이게 이름 너무 긴데? 오늘 소개를 해드린 스테인리스 스틸용 쇼타입의 임팩트 드라이버형 개코드릴비트 사이즈별로 각 3개씩을 나누기 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누기 매트 신청을 해주신 분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시험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개코드릴비트는 써보면 써볼수록 느끼는 건데 구멍 퀄리티가 진짜 기계로 뚫는 것 같아요.